좋은 작품은 구조가 탄탄합니다. 플롯이 잘 짜여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복선도 있습니다. 서론 혹은 본론에 살짝 암시된 내용이 결론에서 완성됩니다. 구조만 탄탄한 게 아닙니다. 단어와 문장도 조화를 이룹니다. 단어와 문장 선택이 신중하고 한 번 사용된 단어와 문장이 다른 곳에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냥 무심코 남긴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보통 이렇습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이 성공하려면 이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와 문장이 서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한편의 치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좋은 작품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짜임새 있게 이어집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다른 어떤 곳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은 40여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기록 시기도 다양합니다. 모세부터 바울까지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고 어떤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책을 기록했고 어떤 저자는 2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가 1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맞습니다. 40여 명의 다른 사람이 썼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조도 단어도 내용도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중간에 아무 곳이나 탁 펼쳐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문장은 참 좋은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구절 뽑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연결된 책입니다. 앞뒤 문맥과 구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기록을 그저 수집해서 편집해 놓은 책이라면 그렇게 아무 곳이나 펼쳐서 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언 모음집이나 사전이라면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모든 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약 7개월 동안 들어왔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살폈던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서론과 결론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 1, 2장과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마지막 두 장이 처음 두 장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은 마치 북엔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북엔드란 말은 책을 이렇게 세워놓을 때 양쪽에 이렇게 받쳐두는 것이죠. 두 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 또는 샌드위치의 빵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샌드위치의 빵 역시 마찬가지죠. 속이 있고 양 겉은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하죠. 2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3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한 장 넘겨서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생명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이 모습은 새 동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새 동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창세기 1, 2장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은 동산에 사람을 두시는데 동산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치 성전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일종의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동산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 2장에는 하늘과 땅, 성전, 즉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은 그 내용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서론인 창세기 1,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 세상에는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으로서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왕, 제사장, 선지자였던 아담.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제사장이었던 아담은 그 동산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땅과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전 동산은 더럽혀졌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부패해진 나머지 더 이상 땅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기대는 첫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 역사를 펼치십니다. 천지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세우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구세주를 보내시기로 하시니 여자의 후손으로 암시됩니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실낙원, 즉 잃어버린 낙원을 복낙원, 즉 회복하는 낙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 예언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은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점점점 진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 태어나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보아스, 다윗 이런 식으로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 큰 민족, 복이 약속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라는 은혜 언약, 땅,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며 다윗 왕국이 건설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사용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되며 다윗 왕국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의 언약 역사 안에 가득합니다. 구약 역사의 전체 흐름은 동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성취되는 가운데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왕국이 분열되고 두 왕국 모두 이방 국가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17절 위에 그 소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요한계시록 21장과 관련하죠. 이사야는 65장 17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봅시다.
이 구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되었는데 그것을 32장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37장 26절에 화평의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24절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미 죽고 없는 시대에 에스겔은 말하기를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25절에 야곱에게 준 땅,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28절은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세워져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 가운데 있고 다윗 왕가는 처참하게 박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었는데 땅, 자손, 복,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마침내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국의 왕위를 이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창조 세계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과 다윗 왕가가 실패한 일들을 회복하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은혜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단은 패배했고 사람은 아담이 잃어버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아직 절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1세기 중엽을 지나 로마 제국의 위세가 심해지는 때에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니 바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지만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요한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게 한 뒤에 제일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평화의 도시 새 예루살렘성, 예수 믿는 자들이 거하게 될 새 동산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임재, 새 동산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 창세기 1, 2장에 있었던 것들의 회복입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요한이 본 환상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처음 있었던 그 하늘과 땅이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완전한 새 창조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내려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즉 입방체라고 하는데 여섯 개의 면이 모두 정사각형으로 똑같은 도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온전히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동산에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시키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2개의 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열두 기초소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두 지파는 구약 교회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열두 사도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죠. 사도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롭게 된 도시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아담부터 바울까지, 아니 그리고 우리까지, 우리 이후에 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모여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함께 거주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의 완성입니다.
이제 완성된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주의 죽음, 사단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자기 백성과 함께 새 창조에 거하시며 이 새 창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첫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늘 거니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동산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그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장막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도인, 교회, 예수님, 성전, 성막,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동산, 성막, 성전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방금 3절 중반 부분을 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자세히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이게 익숙한 표현이죠. 은혜 언약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에 나오는 공식적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이 문장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러한 언약 공식을 말함으로써 이 새 창조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 2장을 보면 본래 이 동산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네 개의 강이 근원이 되어 흘러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창조 때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쭉 회복된 동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의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몇 그루였는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수로 표현되고 있으니
분명 한구루였던 것이군요. 그런데 새 창조 때에는 강 좌우에 생긴 나무가 있어. 좌쪽에 하나, 우쪽에 하나. 두 구루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그가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새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나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나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이 완벽하고도 충만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최초의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 그러나 이제 새 동산에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기며라는 동사 설교를 기억하시면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섬긴다라는 뜻이요. 창세기 동산에 경작하며 라고 번역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 창조의 동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할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영원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동산에 대한 설명 22장 5절을 통하여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으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함으로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 1, 2장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니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다 뛰어넘고 성취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를 성취합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 이전에 있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입니다. 천지에서 시작된 성경은 신천지로 마칩니다. 창세기는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마칩니다. 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거룩한 성, 즉 도시로 맞추고 있습니다.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역사의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 성, 새 동산에 두실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과 새 동산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행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페이지를 탁 펼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료집도 아니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명언 모음집도 아니요, 삶의 지혜를 모아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저것 다 연결된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결말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마르톨로미우라는 사람과 마이클 고힌이라는 사람이 The Drama of Scripture라는 책을 썼고 이를 IVP에서 번역 출판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이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의 구조와 줄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이러한 탄탄한 구조로 이루어진 탁월한 작품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뒤에 동산에 두셨고 그곳을 섬기며 지키게 하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동산을 넘어 온 세상이 가득 채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타락했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셨고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 생육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후손들을 보내십니다. 구속 역사 속에서 성막, 성전, 그리스도, 성령,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가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자 하셨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요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만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장차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온전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